네, 안녕하세요.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그다음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오늘은 또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오늘 또 화이팅! 오늘 코스피는 0.4% 하락으로 2,500라인을 겨우 지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, 이 와중에 매동은 전부 다 눈치 보기를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연기가 뭘 사고 있는가? 삼성전자, 카카오, 기아, LG화학, 하나금융지주, KB금융, 포스코인터내셔널, 신한지주를 매수하고, 이 와중에 최근 들어 코스피보다 좋았던 코스닥은 그거를 반납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. 1% 하락 중. 그런데 조금 특이한 거는 1%나 하락해도 하락보다 상승 종목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소위 말하는 솔림주, 에코프로 친구들이 약한 흐름을 나타내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. 환율은 2.6원 하락해 1,336.9원. 미국 선물은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코스피 선물은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고, 추세를 보자면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잭슨홀 경계 속 미국 은행 등급이 또 강등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또 새로운 테마주가 난리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얼마 전에는 초전도체, 그리고 어제까지는 맥신, 오늘부터는 양자 컴퓨터로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시가총액 상위목들은 하락이 많습니다. 오늘 강한 섹터는 양자암호 관련주, 맥신 관련주, 코로나 관련주, 그 반면 약한 섹터는 초전도체 관련주, 2차전지 관련주, 조선 관련주가 안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. 마지막으로 연시기준 외국인 매수세를 보자면 삼성전자, LS, 하나금융지주, 현대엘리베이, 두산에너빌리티, 포스코인터내셔널, 삼성물산, 메리츠금융지주, KB금융, 유한양행을 매수합니다. 빠이요!